병원에 왔다. 구석으로 가는구나. 네. 또 같이 서 있다가 앉아도 될 것 같은데. 잠시만 기다리세요. 하빈 형. 얘기를 너무 안 한다고. 네. 아직도 서먹해 지금. 다 안 풀렸어. 네. 되게 오래된 커플처럼 서로 잘 안 쳐다보는 그렇게. 아 슬프다 진짜 오래된 커플. 손도 안 잡잖아. 왜냐면 실제로 그냥 우리 실제 진행하는 그거는 뭐 대기도 다 기다리는 거야. 2주 만에 한 번씩 병원 온다고 했잖아요. 네. 저번에도 초음파 했어요? 네 저번엔 초음파만. 오늘 태동 검사는 처음 하는 거. 그 애기 하품하는 걸 보여줘. 애기 하품하는 초음파. 진짜? 오, 너무 신기하다. 보여드릴까요? 진짜 귀여운데? 하품을 해?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. 이게 하품하는 거. 어머 어머. 아 이게 얼굴이구나. 아, 귀여워. 옆모습. 어머. 입이 찢어져라. 귀여워. 미치겠다. 진짜 귀엽지. 이게 이렇게 초음파를 딱 그게 답답했네요. 예, 네, 하필. 아, 너무 귀여워서 저 이거 진짜 한 1000번은 본 것 같아. 저거 보면서 풀리는 거야, 사실. 너무 귀여운 거야. 애기가 이렇게 입에 찢어져라 하품할지 진짜 몰랐거든요. 제가 하품할 때 쳐다도 안 보더니. 그때 쳐다도 안 보더니. 승현이 얼굴에 미소가 있잖아. 근데 이제 좀 좋아졌어. 애기, 그러니까 애기. 애기 하나로 아, 다 풀려. 아 진짜 너무 귀여워. 같이 가야지. 같이 가야지. 응. 같이 가야지. 응. 아 그렇지. 같이 가자면 얼른 가지. 아유 조심히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네. 불 끌 거라서. 네. 네.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앞에 화면 보시면 30주 5일 맞으시죠? 네네네. 먼저 시작할게요. 네. 얼굴도 못 보셨죠? 예전에 계속. 네. 그랬을 것 같아요. 계속 얼굴을 이렇게 팔이랑 다리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래갖고. 아기 머리가 정상적으로 밑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. 어, 벌써 아니. 머리가 돌았네. 살짝 엎드려 있어요 지금도요. 완전히 엎드렸고요. 지금은 옆모습도 거의 보기가 힘든 자세예요. 어 보인다 보인다. 팔 이렇게 까꿍 까꿍. 아, 귀여워. 아 이게 이렇게 해줬나. 참 신기해. 진짜 신기하죠. 왜 맨날 저러고 있는 거예요? 원래 이쁜 애기들이 안 보여. 아 그래요? 아예 안 보여요. 계속 팔 올리고 있죠, 이렇게. 팔을 올리고 이번엔 반대로 한번 돌아보실까요? 네. 아, 이제 피곤하네요. 아직 많이 아파서 그래가지고. 진짜 저런 거 하나의 감동인데 다. 옛날엔 그랬어, 우리. 너무 잘 뛰어줘서 다행이다.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. 건강하게 엄마 덜 고생스럽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. 용보가 42일 뒤에 만나자. 네, 기본적인 건 다 봤고요. 네. 그럼 이제는 다 나가시고. 아, 예, 예. 일단 이걸로 닦으시는 거고요. 네. 핸드폰. 네. 네. 안 떨어지죠.
안녕하세요. 네네. 네. 주민번호 앞자리. 4년 12.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고요. 아, 네. 무슨 생각 하세요? 뭐 좀 이제 수빈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못 따라다녀 준 것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면서 아...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그 아이 엄마도 이제 제가 오히려 같이 가주는 게 더 사람들한테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시선을 끄니까 불편했었던 것 같고 그때? 네 그때는 몇 년도지 그때가? 그때는 뭐 한 99년도?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도 일이 있어서 못 봤던 것 같아. 그럼 수빈이 얼굴을 언제 처음 보시고? 아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신생아 때 이제 태어나고서 데리고 와 집으로 데리고 오셨을 때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. 병원에서는 못 보고. 네. 수빈이가 더 생각나겠다 오히려 진짜. 아 그런 게 있겠다. 네 그걸 좀. 아 너무 미안하겠구나 진짜. 한참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나랑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내 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쁘게 보이고 또 아 그때는 참 수빈이랑 옆에서 같이 이렇게 살 부대끼면서 이게. 계속 이렇게 있어주질 못해서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죠. 그리고 또 이제 야 진짜 애매하다. 수빈이한테 미안한데 또 와이프한테 또 그걸 못해주면 또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그럼 그 중간에서 진짜 힘들겠구나. 진짜 힘들겠다. 지금 태어날 이제 윤복이는 제가 옆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육아도 이제 같이 도맡아서 계속 해올 거니까. 또 때로는 수빈이가 동생 맡아서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저는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풀고 싶은 거야 다. 난 저거 깔려 있다고 봐. 그렇죠. 근데 너무 또 강요하면 안 돼. 수빈아 네 동생이야. 네가 이뻐해야 돼. 이렇게 하면 안 돼. 안 되잖아. 자연스럽게. 풀어놓으면 알아서 하지. 맞아요. 왜? 끝났어요? 응. 뭐 했어? 아, 인터뷰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아, 배고파. 짜장면 먹어야겠다. 그 아무튼 뭐 체중 늘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아이 정상이고 상태도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너무 섭섭한데 이제 곧 보게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뭔가 막 나왔는데 근데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서 딱 이렇게 기다리면서 생각해봤는데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수빈이가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병원에 자주 갔 거의 뭐 못 갔지. 가보지도 못했고. 막. 그때 너무 인기 많을 때잖아. 그러니까
그런 것들도 막 생각나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수빈이도 이제 지금 뱃속에 용복이도 막 지금 어떤지 궁금해할 거고 또 언니도 괜찮은지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나는 막 아까 용복이 하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자랑하고 싶거든. 막 그 보여주고 싶고. 근데 좀 조심스러워. 아. 그런 거를 괜히 또 너무 아니 그러니까 수빈이한테 보여줬다가 수빈이가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겠고.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서로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죠. 근데 뭐 어릴 때였으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수빈이가 다 커서 또 성인이 돼가지고 그거는 또 이제 우리 생각이고 수빈이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조만간에 수빈이랑 같이 편하게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식사하면 좋지 뭐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내가... 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난 불편해. 맞아. 맞아. 그래.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밥 먹자 하면 되는데. 사실 승현이가 이렇게 하면 돼. 자, 수빈아 나와. 그 어정재가 저 같이 밥 먹어. 그래 밥 한번 먹자. 나와. 맞아. 뭐라고 말 그러지 말고 나와. 그냥 밥 먹어. 밥 먹고 이렇게 밥. 또 나와? 너무 지금 쿨했어.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톤이 또 감남자 나셨네. 왜 갑자기 이렇게 세진 거야? 오늘 형님 뭐 박스 같은 거 드시고 오셨어요? 아니. 그러니까 사실은 좀. 아 근데 성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또 어쩔 수가 없는데. 그렇죠. 나는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난 불편해. 그냥 밥 먹자 하면 되지 막 눈치 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. 눈치 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.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장 작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1번? 메뉴 선택하라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수빈이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다. 그런 걸 또 물어봐야 돼? 야. 2번 우리 정윤 여보가 수빈이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다. 3번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. 어머. 아니 뭘 하든 상관없지. 근데 선배랑 연락이 더 잘 된다며. 그러면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수민이한테 날 정해갖고. 성격을 알겠다, 그쵸? 아, 알겠어, 이제 알겠어. 너무 배려하네. 식사. 나왔어요? 빨리 나온다. 배고파. 예. 감사합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네. 예. 예. 맛있어. 국물 먹어봐. 응. 아 좋네. 근데 어쨌든 나도 좀 시간이 필요했어. 그런 일이 있고 막 언제 얘기한다. 그런 일이 있고 막 그런 감정이 뭐 그런 복잡한 감정은 알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로 꺼냈을 때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약간의 어떤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고 시간이 필요했어. 시간이. 근데 난 또 내 입장에서 가정이 화목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루두루 다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구나 먼저 한마디만 해주지 그랬구나 좀 공감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. 네.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내분이 뭐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끄덕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내 입장을 자꾸만 얘기하니까
내 입장이 있어도 좀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대화 단절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연결이 안 돼. 뭔가 계속 이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밥 함께 하실래요? 밥 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? 밥 먹었어? 아, 먹고 있어갖고 수빈이야 진짜? 지금 우리 저기 일산에 있어 진짜? 그럼 일단 넘어오실래요? 여기 있을게 그래 알겠습니다 금방 넘어가겠습니다. 알겠어요, 오빠. 네. 근데 허락도 안 맞고 바로 잡아? 약속을? 누군데? 아, 지민인데. 지민이? 어. 아, 진짜? 아, 너야? 뭐야, 씨! 아, 깜짝이야! 아, 너였어? 눈치 없는 여자네. 아, 너였어? 아, 다 같이 친하다고 그랬지? 원래 같이 올 줄 알았는데. 같이 올 줄 알았는데. 오랜만에 안부 전해줘.